요건 그때 정식으로 제가 선재진씨한테 받았어요. 야, 인생이 돈을 부는 인생이네. 을도 주다니고 그랬어, 계속. 그래서 들어가서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까? 그 검정고시를 통해서 들어간 건가요? 예, 그러니까? 검정고시를 그죠? 통해서 고등학교에 고등학교, 들어갔죠. 실업계 고등학교를 들어가서? 네,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본격적으로 했는데요. 네. 당시에는 수능이 400점 만점이었어요. 네. 근데 제가 모의고사를 봤더니 110점이 나오더라고요. 110점. 110점이면 정말 전국에 아무 대학도 못 가는. 좋은 점수는 아닌데. 특히 제가 제일 못했던 게 수학이었어요. 네. 그렇죠. 그래서 수학이 당시에 80점 만점에 정말 제가 노력을 해도 20점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하루 종일 수학만 문제를 막 풀었어요. 몰라도 그래서, 네, 그래서 풀고 또 풀고 풀고 또 풀고 똑같은 거를 계속 풀고 정말 틀린 문제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봤더니 틀린 문제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때는 한 문제만 틀렸어요. 수능에 수학을 하나 틀렸어요? 네. 400점 만점 수능에 그래서 몇 점 나왔어요? 375점이요. 375점. 네. 선생님들도 놀라셨겠어요? 다들 놀랬죠. 그리고 제가 그래서 그 학교를 졸업한 후로 아예 그 진학반을 만드셨어요. 진학반을 따로? 네. 그래서 이제 대학을 그 후로 간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결정적으로 인생의 큰 계기가 온 게 도전 골든벨이에요. 네. 지성 씨의 아버님이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셨어요? 네. 그래서 저를 지금 이제 딸처럼 생각을 하시는데 좀 저는 이제 며느리처럼 생각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는 안 하시더라고요. 아, 선을 긋죠, 아무래도. 네. 근데 골든벨을 울린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왜 수영 씨만 유독 그렇게 유명해졌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남들이랑 똑같이 그 모자를 쓰지 않고 CD를 붙였거든요. 아, 맞머리에 정말. 네, 그리고 CD를 붙이고 마우스에 이렇게 은박지로 싸서 제가 사이버 요정이라고 어필을 해서 춤을 막 췄어요. 이정현 씨처럼 했었어요. 네, 왕년에 또 노셨으니까. 그렇죠. 제가 이정현 씨의 와 그 테크노 춤을 막 추면서 마우스로 막 이렇게 클릭을 카메라를 향해서 했거든요. 당연히 저렇게 노는 애들은 금방 떨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끝까지 남아서 문제를 다 푸니까 더 놀라셨던 것 같아요. CD 붙인 애가 계속 올라와. 네. 떨어지게 했는데 계속. 네. 거기까지 이제 딱 승승장구했었는데 갑자기 암에 걸리셨다고요? 네. 그 암을 진단을 받고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막 나갔을 때는 네. 정말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잘 살고 싶은데 갑자기 이 순간에 이런 진단을 받으니까 너무 억울하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자꾸 생기는 건가 하늘이 원망스러웠죠. 뭐 좀 하려고 되려고 하면은 네. 뭔가 막히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세 가지에 쭉 구체적으로 꿈을 적어서 네.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꿈들이 있었어요? 제가 안젤리나 졸리처럼 이제 그 난민 그 기구의 명예 홍보대사가 돼서 제가 한번 찬 하고 나타나면 난민 기금이 확 올라가서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도 하고 싶고요. 아 그리고 좀 황당한 얘기인데 이제 전 세계 훈남들과 연애하기 또 있었고 그러다가 그거를 제일 처음 생각했던 거 아니에요? 그러게요. 네. 안젤리나 졸리처럼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와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브래드 피트 같은 남자와 만나서 사랑하면서 살면서 또 아이들을 많이 입양하고 아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고 또 아프리카 아이들 한 만 명 정도 후원을 해서 그 아이들을 지키고 또 죽고 나면은 뭐 장기 기증하고 전재산까지 기증하고 예. 그런 생각을 죽은 후까지 생각을 다 했죠. 그게 딱 언뜻하게 굉장히 허무맹랑한 꿈들이거든요. 네. 그게 말로만 이렇게 뿌리셨어요? 아니면 이루어진 게 있어요? 많이 이루어졌죠. 예를 들면?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인도 영화에 출연했던 것도 사실 너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한국 사람이고 뭐 연예인 외모도 아니고 힌디어도 못하고 이런 동양인을 필요로 하지를 않는데 제가 그런 영화에 출연하고 싶다는 사실 자체가 정말 이건 너무 제가 생각해도 허무맹랑한데 막상 가서 정말 여기저기 문을 두드리니까 그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기특하게 생각을 해주시더라고요. 와,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야, 어처구니 없네요. 말도 안 되지 않아요? 아니고, 예. 아니, 예를 들어서 인도에 그렇죠. 있는 한 분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 영화에 출연하겠다. 그것도 다를 게 없는 거거든요, 지금. 네. 근데 막무가내로 갔는데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무작정 이제 짐을 싸서 뭄바이로 날아갔어요. 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막 이 사람 저 사람 막 붙잡고 무죄 헤로인 받나 해 무죄 헤로인 받나 해 뭐 이러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붙잡고 막 영화배우 되자 싶어요 그러면 네. 처음에는